애니멀로 TV. 애니멀로 TV의 테드 DK입니다. 최근에 먹이 영상 한번 올렸었는데. 먹이요? 네. 무슨 먹이? 그 사료 영상 올렸었잖아요. 본인이 올려놓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료 영상. 사료 추천 올렸었잖아요. 아, 사료 이런 거 먹이세요. 그쵸? 아니 지금 뭐 꿈꿨어요? 아니 내년. 아 진짜. 아니, 무슨 사료를 올렸지? 그 앞에 뭐예요 이거? 자, 벅스인입니다. 벅스인. 보겠어요. 벅스인. 벌레가 들어가. 아, 징그럽다. 네. 네. 동해 등에 여기 그려져 있거든요. 네. 여기 보면 여기 동해 등에 그 물고기 돼 있는데 네. 이거 사실 제가 다 보내달라 그랬거든요. 네. 깜짝 놀래가지고. 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사실 2005년부터 미국에서부터 파충류를 키웠거든요. 아... 파충류 뭐 먹죠? 도마뱀들. 아... 몰라. 아 그냥 귀뚜라미를 먹는단 말이에요. 아니 집에 귀뚜라미를 먹는데 제가 그때부터 어떻게 처음에 한두 번 실수했는데 그때부터 저는 귀뚜라미를 먹여왔습니다. 물고기들한테. 네네. 근데 무조건 모든 물고기를 먹지 않지만 네. 지금 저희 집 물고기도 여기 지금 자료화면 보시면 낙동납자루도 그렇고 뭐 보생환이 레인보도 그렇고 엔젤피시도 그렇고 이 뜯어먹는 거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뭘 말하냐? 영양식이겠죠. 얘네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자연에서 떨어지는 거 먹는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곤충은 저는 사실은 제 비밀이지만 저희 집 물고기한테는 저는 지금도 파충류에 있기 때문에 주 1회씩은 귀뚜라미를 먹였어요. 아, 근데 동해 등에 가진 봤으니까. 예, 네. 그게 나왔다. 저 이거 하나씩 저희 집에 가져갈게요. 아, 예,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생긴 거는 맛있게 생겼어요. 맛있게 생겼어요. 아 그럼 이거 뭐 누구를 주는 건데요? 물고기요. 물고기인 아, 거 내가 몰라요 지금. 야, 이거는 그 골드피쉬 전용이라 열대어들 전용인데 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양하게 먹여도 된대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금붕어랑 열대어 나누지 말고 뜨는 타입, 달아는 타입으로 하면 돼요. 둘 다 발색 강화 효과 있고 동해 등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누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타이어예요. 타이어. 네. 냄새 그러네요. 한번 맡아볼까요? 아, 그것도 한번 까보세요. 네. 응? 쥐포 냄새. 쥐포 냄새 난다. 네, 쥐포 냄새 나요. 그것도 나요? 그것도 진짜 쥐포 냄새 난다. 네, 쥐포 냄새. 이것도 쥐포 냄새. 그 포대 있는 쥐포. 네네. A few moments later. 딱 부상성 사료 같이 생겼네. 또 알갱이가 여러 타입이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본다고 생각하고 가세요. 그럼 전 이거를 먹이면 귀뚜라미 이제 안 먹게 되나요? 살아있는 귀뚜라미? 아, 그래도 또 살아있는 게 더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튼 대부분 거의 80-90%의 물고기 잡식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물속에서는 개미가 떨어져도 그렇고 일단 이런 곤충은 무조건 먹게 되거든요. 과일도 떨어져서 먹고 그러니까 잡식이라는 게 자연에서는 먹고 탑니다. 귀뚜라미는 구피도 좋아해요. 사실은 구피나 이런 애들도 이제 걔네들은 아예 작은 사이즈 줘야죠. 극소 사이즈. 네, 그런 거 쓰면 이렇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귀뚜라미 어디서 나요? 인터넷에서 나는데요. 집에? 네, 크레도 먹여야 되고 귀뚜라미가 울나요? 펭귄도 먹이고 개구리도 먹는데 아니요, 귀뚜라미가 울어요? 그건 못 들어봤어요, 발코니 있어서. 개구리는 울어요. 여러분 그 잠자리가 집안에서 부화하는 거 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디케인의 집엔 잠자리가 네. 부화합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 네이버에서 타이어 벅스인 쳐보세요. 나올 겁니다. 일단 저희 집으로 가보시죠. 저희 집에서 한번 먹여보겠습니다. 예. 아, 잘 먹네요? 잘 먹어. 네, 네. 굉장히 잘 먹는데 일단 저는 이거를 앞으로 주기적으로 좀 보내달라고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새로 나왔으니까 네. 이벤트 한번 해야죠. 이벤트? 네. 또 나눠드려야죠. 대표님 괜찮으시죠? 그래서 이 영상에 와, 이거 먹고 싶다. 먹어보세요. 하나 먹어봐. 아, 싫어요. 자, 이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세 분 정도 댓글 남겨주시면 세트로 이렇게 세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동해 등해가 뭔지 알아요? 뭐래요? 파리 종류 등해자. 뭐예요 그게? 동해 등해가 들어있는 사료 출시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예. 애니멀로 TV의 테드 디케이였습니다. 안녕. 끝.